배고파. 이렇게 안 먹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다이어트 하다가 쓰러져 죽겠네. 와, 탄수화물 땡겨. 아, 어떡하지. 아, 라면 먹고 싶다. 아, 룰도핏 에스컷이 있었지? 에스컷? 세알? 룰더핏 에스컷 앤 액티브 다이어트. 안녕하세요, 김구라입니다. 이번에 너무나도 좋은 다이어트 보조제 제품 공동구매 제안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메인 모델로 선미씨가 활동하는 룰더핏 에스컷 K컷 제품입니다. 요즘 다들 건강관리하느라고 정말 다이어트는 필수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다이어트 원료들이 정말 중요하겠죠.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원료들과 함께 7가지 비타민으로 활력있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몸에 불필요한 색소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고단백, 저칼로리, 체내에 필요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들을 균형있게 배합하여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 좋은 제품들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와우! 밑에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자세한 사항 읽어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63%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딱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아래 나가는 날짜까지 딱 일주일 동안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은 제품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올해 건강관리는 룰더핏 에스컷 K컷으로 관리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욜로박과 김그람이다. 욜로마블스! 아까 마블 코믹스라면서요. 마블 코믹스 아니야? 여기 지금 욜로바 선배님 방입니다. 문을 살짝 닫아놨어요. 보시면 충호 선배가 오는데 충호 선배가 왔을 때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고민을 상담할 거죠? 나 유튜브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할래. 왜 그만할 건데요, 선배님? 충호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나도 힘들고 그만할 게요. 모든 이유를 충호 선배의 타겟을 맞출 겁니다. 모든 이유가 충호 때문에 하기 싫다. 충호 때문에 유튜브 그만둔다. 제가 이간질을 할 거예요. 시켰어요. 오늘 도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열받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로 마발스. 너랑은 이제는 못할 것 같은데 땡땡한 느낌. 사실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지금 그만하려고. 모르겠어. 못하겠어. 뭘 못해요? 아, 유튜브 그냥 안 하려고 이제. 아, 유튜브를 왜 안 해요? 아, 이거 유튜브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번아웃 왔어, 약간. 아니, 번아웃이야 올 수 있는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아니, 재미없는 거는 번아웃 와서 그런 거고. 왜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각도 안 나고, 아, 물론 아이디어는 선배님이 짜잖아요, 아이디어는. 아, 뭐 같이 짜는데, 근데 웃긴 역할은 초호 선배만 하잖아, 사실은 그잖아요. 아니, 각자 그, 막, 포지션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사실, 선배님이 사석에서 개 웃기잖아요, 진짜. 사람들은 보여지는 걸 중요시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문제도 있어. 왜냐하면 나는 선배님이 더 웃긴데, 초호 선배만 웃긴 사람이 돼 있잖아. 그게 팀인데. 그것도 사실 내가 만들어준 거지. 그걸 만들어줬잖아. 뭐 웃기게끔 내가 깔아줬으니까 잘. 깔아주는 게 중요하잖아, 사실. 근데 깔아주는 역할의 그 비극. 그게 이제 지친다고. 아니, 저 이해는 하는데. 아, 왜 갑자기 유튜브를 안 한대. 아, 왜 그래요, 진짜. 잠도 잘 못 자. 머리도 맨날 이게 빠지는 거 봐, 스트레스 때문에. 나 충호 선배 때문이에요, 이게? 충호도 뭐. 한몫하긴 하지만. 아, 그래서 앞으로 어쩌려고요? 안 하면. 충호 선배랑 얘기 안 했어요? 충호랑은 아직 얘기 안 했지. 왜 얘기를 안 해요? 나 안 하면 뭐 충호 혼자 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기도 하고. 잘 하겠지만. 아, 왜 안 한대 갑자기. 아, 유튜브 그만한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또 충호 선배도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형님 다시 한번 생각 잘 해봐요, 그러니까. 아이, 일단 뭐. 저도 아까 격앙돼가지고 좀 톤이 높아졌는데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좀 쉬고 싶다. 물 한잔 하세요. 물 한잔 하세요. 나는 아니, 물 한잔 끝났어. 물 한잔 하세요. 어? 어, 설마 언제 왔어요? 나 왔어. 언제 왔습니까? 아, 금방 왔어. 왔어? 야, 충호 언제 왔어? 아, 방금 왔어, 방금. 야, 썸네일 좀 만들어야 돼. 썸네일 만들어야 된대요, 썸네일. 아, 썸네일. 왜 못 이게? 아니, 그나가 고민이 많아서. 아니. 저 고민 없어요. 그나가 고민이 많아? 아니, 고민 없어요. 몰라. 나중에 진지하게 얘기해봐야지, 한번. 그러니까. 못한다고. 아니, 다 죽겠다. 아니, 죽겠어요, 이러다가. 그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만두는 건 좀 아니죠. 너 왜? 어? 아니, 아니, 왜 아니, 아니, 들어가. 들어가. 아니야, 나, 아니, 나 사실 여기 들었어. 에? 네, 들어. 뭘, 뭘요? 아니, 들었어, 여기서. 왜? 형, 아무, 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나 왜? 그러기 힘든데, 왜? 나 말고 그라 힘들게. 아니, 저 힘들어서. 저 고민 상담하고. 야, 나 여기서 사실 좀 더 아까 일찍 왔었어. 여기서 들었어, 얘기를. 언제였는데? 아니, 몇 분 됐어. 아니 저 고민 상담하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내용을 들었다고. 뭔 내용? 아니 형 나도 얘기를 하면 되지 뭘. 뭐 형 쉬고 싶다며. 그녀랑 같이 휴가 가고 싶다고. 아니 나 여기서 들었다고.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채널 한 달만 쉴까? 아 그건 아니고. 한 달 쉰다고? 그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저도 사실 제 3자지만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데 웃긴 역할을 선배님만 또 하니까 이게 개그맨인데. 아 내가 웃긴 역할을 나와 무슨 나만은. 그러니까 형이 나한테 맨날 엿을 먹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지. 아 그러니까 반대로 엿을 좀 먹여주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 근데 이제 물론 선배님 머리가 안 되니까 그만큼. 아니 다 댓글이 실험지 웃기다 충호 웃기다 충호 안 나오냐 이런 댓글밖에 없으니까. 아 그게 형이 나한테 엿을 많이 먹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선배님이 엿을 좀 먹여줬었어야죠. 아 나 이제 먹일 거야. 아, 근데 머리가 안 되잖아요 선배님. 아 그러니까 잘 떠오르지 않았어 그렇지. 어 그래 나도 중간에 거네. 엿 들은 것도 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 아니야 나 번호 누르고 들어왔는데 비 와가지고 빗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엿 들어서 오히려 오해가 커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야, 무슨 소리를 내가 그걸 엿들어. 아니, 가볍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잘못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니, 엿들은 거잖아. 깜짝 놀라서 문 얘기하라고 제가 들었던 거지. 엿들었어요. 그냥 차라리 문을 빡 열고 차라리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오해의 덩어리예요, 보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죠? 선배님 지금 왜 우리 입장을 이해 못해요? 이런 것 때문에 싸웠네, 보니까. 선배님, 저렇게 입장을 이해 못 해주죠. 지금도 입장을 이해를 못 해주잖아요, 보니까. 내가 제 3자인데, 이해를 못 해줘요, 선배님, 보니까. 이해를, 이봐봐, 이해 못 하는 표정이잖아. 아니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니, 형, 그런 거 있으면 나는 얘기가 다 이해해주는데. 솔직히 핑계예요. 보니까 핑계야. 그냥, 예, 알겠습니다, 형님. 뭐 하면 되는 걸로 갔다가. 선배님, 잘못했어요. 아, 무슨 저렇게 재미없는데. 형아, 선배잖아. 아 맞네! 아 혼대네! 아, 형이 언제 나 선배 취급을 했다고? 12기고 13기니까 이게 선배 마인드가 있었네. 언제 형이 나를 취급을 했어? 우차사 직속 선배 아니에요? 직속 선배. 집밥도 걸고 하네. 와 나 진짜 저 내가 사람, 언제 집밥을 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언제 집밥 걸었어? 내가 형한테 뭐 뭐라고 한 적 있어? 하긴 우차사 번역, 때 보니까 좀 꼰대 기질이 있었어. 뭐가 꼰대야? 반장이니까 할 말하는 게 이게 뭐야? 10시 11시에 술 먹으러 나오라고. 아 이건 아니 지금 부조리지. 아니 아 됐어요 그냥 말하지 말. 아 뭐해? 왜 저러? 야 야 뭐야 이거? 아 외장고. 야 그래 이 열어봐 뭐해? 선배님 왜 외장고? 할 말 있대요. 나 좀 멋있는 거 하고 싶어. 멋있는 거? 보디가드 같은 거? 뭐해? 아니 넌 멋이 없어. 아 나 씨 패션도 너무 구리대요. 아니 옷은 사서 입으면 되지 살 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도 여성분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멋이 근데... 없어? 그 뽀뽀 몰카 받고 좋아하더만 보니까 동네놈들 거기 가서. 어, 또 좋았어. 저는 이거 쓰면 나쁘지 않아요. 볼래요? 제가 미국 유학생 스타일이에요. 나쁘지 않잖아. 이야. 돼요? 내가 써도 괜찮아. 괜찮아. 배우상 느낌 나지 않아? 진짜 뭐냐 저거? 이거 여기 그 어디 거기 종로 세운상가에 가면 철물점 아저씨들이. 야, 니네 얼굴보다 내가 훨씬 나. 곤방대 비면서 알죠? 60대, 70대 아저씨들. 와, 최악이다. 와. 야, 니 얼굴 구려. 근데 염색한 머리 자체도 좀 애매한 색깔이라서 좀 진짜 별로다. 와. 새치 염색이 같은데. 아, 까망색으로 하지. 나이 들어 보인다. 아. 근데 난 니 얼굴 군보가. 형광등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게. 그만해. 이거 누구를 위한 몰카야.